바로 수리남 돌풍의 수리남 분노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60특집이라 또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효자손인데 저희 나 혼자 산다 특제 효자손입니다. 요거 MBC 굿즈 아이템이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요 수리남이 두번 나오는데 앞에 수리남에는 따옴표가 있어요.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드라마 겸 영화.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건데요. 네, 이게 이제 6부작 드라마인데 사실상 장편 영화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서 제가 영화 겸 드라마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좀 모호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과연 이제 영화냐, 그쵸. 뭐 드라마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송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OTT의 어떤 제작 능력이나 이런 게, 이 장난이 아니다. 아니 근데 제작 능력보다도 자본력이 대단한 거 자본력이죠, 예, 몇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고 수리남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게 중남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이죠. 이걸로 해야 되겠지. 미국이 예를 들어 하정우님 눈이 미국이라 쳐봐요. 그러면 여기 남미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럼 여기가 베네수엘라야. 여기 남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수리남입니다. 수리남.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수리남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마약과 관련된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만 이게 들었어. 뭐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조봉행이라는 그 한국인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원양 어선을 많이 탔대요. 그래서 이제 수리남에서 오래 머물렀대. 그래서 수리남 사실 우리 생소하잖아요. 네덜란드령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연고가 좀 생긴 거야. 사실 2019년 기준으로 수리남에 우리 교민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되세요. 그거는 굉장히 좀 적은 숫자네요. 우리랑은 접점이 그만큼 없는 나라인데 조봉행님이 이제 가보니까 여기가 살만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생선 가공업을 합니다.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마약 조직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납품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거대 마약 조직으로 크는 거죠. 이게 참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뒤로 막 마약 조직으로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리남 군경이 비호했다. 이게 이제 조봉행 씨의 실화를 다룬 내용이고 이게 실제로 2011년 중앙일보 기사예요. 그 10년이 넘었네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수리남의 공권력이 남들 닿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잡을 방법이 없는 뭐 대부분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거예요. 뭐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서 뭐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안 해주니까. 그 수리남이 우리나라랑 또 접촉면이 없는 나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제 검찰 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수리남 대통령이랑도 좀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맥이 거기서 이제 엄청 쌓은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못 잡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엄청 입어. 마약 운반책으로 우리 교민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한다고 그러고 보석을 운반해달라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마약이. 만약에 재수 없어서 걸리면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징역 5년씩 살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는데 그래서 해외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마약을 살 것처럼 꼬드겨서 꺼내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작전이 보도가 그러니까 되고. 어차피 수리남에 가봤자 군경이 다 결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수사도 안 되고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예 밖으로 빼내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군요. 장만월님, 저는 수리남이라고 해서 남자에 관한 것인 줄 알았어요. 토론토에서 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워낙 이게 극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이거 위에 거. 이거 스릴러물로 나왔으면 좋겠네. 네. 각종 범죄와 추격신 좀 넣고 마지막에 후덜덜한 반전으로 징역 10년?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아, 지금. 그치. 진짜 영화도 이보다 극적이지 않을 것 같네요. 조 씨의 이야기하면 국정원 추격까지 말이죠. 10년형에 처한 건뭐 판사가 이상한 거지만. 이때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하나는 야 이거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이었다는 거 하나랑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근데 이게 10년 만에 영화를 진짜 만든 거가 수리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게 윤종빈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편 드라마로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 그잘 됐잖아요. 그죠. 그뭐 진짜 그 디테일이 우우 그쵸. 거기에 나왔던 분노로 이제 하정우 배우, 잃었어.
네, 황정민 씨는 그때 나오진 않았지만 그쵸. 그다음에 박해수, 조우진 배우. 이게 뭐 캐스팅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영화 같아요. 왜냐면 이게 드라마 느낌이 안 나. 왜냐면 황정민, 하정우 뭐 이런 배우들 나온 순간 영화 느낌이 나고 이게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넷플릭스에서 14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 잘 돼서 우리 컨텐츠가 좋은 건 좋은데 수리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남 정부가 공식 대응하겠다고 반발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K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그냥 우리 내부에서 국내에서 보고, 그쵸.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였으면은 사실 수리남 정부도 이렇게까지 뭐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은 당연히 나쁘겠지. 당연히 나라를 갖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K 한류 이러면서 넷플릭스에서 뜨거운 인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건 수리남 정부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약 그 국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 수리남 히트로 인해서 한 번에 그게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10년 하거든요. 전 얘기긴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심소영 님도 나라의 이미지 훼손으로 안 좋아한다네요. 또 얘기해 주셨고 근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게 범죄도시 2 네. 거기가 또 배경이 베트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상영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아, 그건 그냥 기분 안 좋겠지. 기분 안 좋지.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아예 제목이 수리남이잖아.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대놓고 들어가는. 범죄도시는 제목에서는 베트남인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대놓고 제목인 거고. 이게 수리남이 어떻게 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디테일과 이런 어떤 논픽션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수리남이라고 제목을 단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가상의 국가 이미지를 뭐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이제 지구상에 없는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우리가 수리남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네네. 그 실제로 이제 땅콩 샌드님도 네. 곡성도 그래서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네. 곡성도 사실은 원래는 거기 촬영을 곡성에서 안 했다고 하죠. 뭐 다 촬영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곡성이라는 지명이 주는 뭔가 이미지를 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괜히 막 그런 이미지.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 있고. 아, 이 댓글은 저희가 안 읽을 수가 없는데 호주머니님. 저도 딩딩대학 보고 아침 뉴스 다시 보면 이해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뉴스가 더 잘 들려요. 이렇게 말씀. 지금 뭐 저희 당연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드려야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거 참 크크르 뿌뿌님이 먼저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뉴스 안 보고 살았는데 딩딩대학 덕분에 뉴스가 들리고 신문이 보이게 됐어요. 그렇죠. 거의 개한 수준의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아드님 보내시면 사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뭐 위법행위자 단속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 플러스 남자 이러셨는데 야, 마법사 아닙니다. 수리남. 네, 네. 수리수리남 아니에요. 저도 나라 이름이 닥터 스트레인지 팬으로서 약간 이런 댓글이 좀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제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라니까 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좀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민들한테 사실은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좀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외교 쪽 라인 쪽에서는 이제 교민들한테 좀 당부를 했죠. 그렇죠. 사실 수리남에 원래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었는데 93년에 대사관이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많지 않았던 거지. 수요가 적으니까. 네. 지금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지금 대신해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 그쵸. 허허허 재밌게 잘 만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삐까뻔쩡님 드라마 덕분에 국가 인지도는 올라갔네요 그러셨는데 예.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 반면에 사실은 이 드라마 입장에서는 또 뭐 이런 말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간접 홍보 효과는 또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마케팅의 기본이긴 한데 뭐 과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잠깐 해외 생활을 해봤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남북 대치 이런 상황을 이제 영화적 요소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제가 보면은 굉장히
뭐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한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나 이런 데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 우리도 좀 원만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외교부도 뭐 일단 톤은 많이 낮췄어요. 네. 그것도 문화적인 거고. 근데 이제 전례를 봐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의 법적 대응이 성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이 아니스님이 법적 대응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보통 이제 좀 중대한 국가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내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궐석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관할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법 이제 입법 관할권이라고 해서 법이 미치는 범위. 우리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뭐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두 번째가 집행 관할권이라고 해서 집행관할권. 징역을 5년 때릴 수 있어. 근데 잡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집행 관할이 없어도 입법 관할을 해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국 국내법에 따르는데 그래서 상대방 외국의 국내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리남의 흥행에 수리남이 화를 냈다. 오늘 등기 실검 3위 네. 이제 알아봤습니다. 살펴봤고요. 네.